아니 근데 뭐 화분들 앞에 두고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? 죽으신 거예요? 진짜 형 오래 살고 싶지 않구나. 어? 아 잠깐만 아 잠깐 보지 말아봐요. 아니 그러면 더 잠깐 여기 양옆에 보고 있어봐요. 형, 야, 형, 얼마나 크게 하려고. 한 마리 준비를 한. 한번 해볼까? 아니, 뭐 하려고 형님까지 하냐고.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, 이거를. 어? 초반차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는 걸 가는지. 저 개인 브이앱 때 말했어요, 봉규 같다고. 생겼는데, 봉규 이렇게 막 딱딱딱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, 저한테는 좀 부러운 얼굴이죠. 근데 저는, 저 진짜 형이 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형 얼굴이 진짜 부러운데. 아, 얘 또, 얘 또 자기 골랐다고 아니, 저 골라주는 거 봐요. 저는 진짜 저 제 주변 사람한테 말했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많이 말했었는데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? 어? 아 저희가 또 큰 거 얼마 전에 큰 게 끝났잖아요. 가요대전. 아 가요대전 끝났잖아요. 어? 네? 괜찮겠네요. 시차 많이 차이 안 나겠지. 뭘 왜? 아니 이 형 눈빛이 뭔가 좀 이상해. 왜? 우리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이 눈빛이 좀 기분이 나빠. 어? 음량이 너무 안 좋아. 아, 음량 설정 안 보지 않아? 사람 맞아. 계산을 조그맣게 좀 해주고 수빈이 형 음악은 안 돼. 맞아. 어? 와 지금 영화관 몇 터지겠는데? 그러니까 터지진 않고 분노의 질주 재밌어요? 저 하나도 안 봤는데 그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빨리 이러서 나한테 분노의 질주 지금 겁나 뛰어. 아, 어. 어? 하나 본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 블로그 다 찾아봤습니다. 그러다 씁시다. 어? 에이, 뭐 이거 갖고 레몬을 갈아 넣었다니까 그냥. 에이, 별로 안 셔. 별로 안 셔. 왜 씨 구세요? 어? 네, 저희가 마지막 엔딩이다 보니까 공출연자로 다들 물어보셔갖고 이게 약 어? 잘하고 있잖아. 야, 야시찌 야야야야 야시찌 만들어. 진짜 힘든데 이제 바꿀래요? 됐다? 어! 야 좋다! 이렇게 스위치하자. 네, 네, 좀만 더 들어봐. 조금만 더. 너 들어. 야 너가 너무 안내면 진거 아니야! 아니 하지 말라고. 아니, 3분 안 됐잖아. 아, 오케이 오케이 3분 뒤에 할게요. 왜 맞고 난리야. 어? 걔가 더 비싸거든. 당연하지. 네이비 좀 비싼 걸 안 하게. 입만 비싸네. 나 오늘 저녁 안 먹었는데 형, 이거 먹어야 되겠다. 아, 뭐 하는 거야? 어제들이. 어? 그랬죠? 그렇다고 좋다고 먹긴 했어, 우리가. 아, 혹시 뭐 얘네로 뭐 어? 나 일단은 형이 제일 좋아해. 나도 형 좋아. 내가 제일 좋다고? 너가 제일 내가 제일 좋다고? 아, 그래. 이렇게 보자. 오케이. 장발 너무 잘 어울려. 봄기 요즘 운동 자주 해? 지금 뭐 행? 오빠 지금 운동하고 있었어요. 아 봄기 지금 운동하고 있대요. 봄기 머리 잘랐어? 아직 안 잘랐어요. 아 아직 안 잘랐대요. 어 봄기 사랑해. 하 어 어 질문 없어요 질문? 형, 너 어젯밤에 왜 불렀어요? 아, 정신 나갈 것 같아. 아니, 왜 불렀냐고요? 아, 형 불러봤다고. 미쳤다. 이 형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. 어제 제가 그냥 봉규야 이랬거든요. 그래서 봉규가 왜요? 이랬는데 아니야 이랬는데 어제부터 지금 한 진짜 이 과장 안 하고 지금 한 46번 정도? 지금 어제부터 계속 물어보고 있어. 왜 불렀냐고.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냥 불러봤나 보다 이러겠는데 형이 범규야 도 아니고 범규야
아 아니다 이러니까 와 막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. 근데 멤버들에서 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뭐요?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. 다녀와요. 그건 조금 소리도 나고 이제 바로 옆에 있어서? 좀 그렇지 않나. 그러면은 복도 화장실 다녀요. 그거는 또 이제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그렇지 않나. 그러면은 복도에서 해요. 아니 내가 이거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약간 내가 내 입으로 그 단어를 좀 꺼내기가 좀 그래요. 네 뭔데요? 그 좀 순화해서 말할게. 네? 그 너의 항문에 치아가 나면은 어? 외과 어? 그런 댓글이 있었어. 내가 정말 순화해서 말한 거야. 정말 이거 정말 추하게 남기셨거든. 항문에 치아가 나면은 치과를 갈래 외과를 갈래? 나라면 치과를 갈 것 같은데? 내 똥꼬에 치아 나면은? 아 왜 그래? 야 내가 일부러 착하게 말해줬는데 왜 그렇게 추하게 말해? 치과를 가냐 내과를 가냐? 나라면은 아니 잠깐만 외과.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? 아니야 야, 외과가 낫지 않을까 그지? 그지 그지? 치과를 가야지? 아니지 아니지 왜 왜? 어? 왜 왜 왜? 하여튼 이빨 뽑는 전문이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 그 약간 그니까 외과는 이렇게 엎드려서 보면 되지만 치과를 가면 이렇게 머리 쪽에다가 내 엉덩이를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?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약간 거꾸로 된 자세로 이렇게 허리 쪽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? 아 진짜 그런 생각을 왜 해요? 아니 치아를 보려면은 아니 치과에서 그렇게 누워서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봐야 될 요 입 장소에다가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어야 되잖아. 아 치과는 그럼 아닌 것 같아 그치? 아니 똥꼬에 야 말 좀 예쁘게 해. 항문이 더 항문에 이빨이 왜 나요? 야 내가 난다 했냐? 모아분이 물어봤어. 모아분한테 뭐라 해. 내가 뭘 했어? 모아분 왜 그래요? 아무튼 그니까요, 그런 거 왜 물어봐요? 어? 그러다가 그 거기 이제 백예진이 한마디를 하는데 갑자기 이영이 갑자기 따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누워갖고 뭐 잘자 이런 거였나? 누워서 잘자 이러길래 봉규가 저 닮았다고 하니까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. 봉규 앞으로 와갖고 잘자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막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싸 소리 지르면서 막 테이블 엎으려고 막 어? 오이도 야채인가? 오이 야채지. 저 오이 진짜 좋아해요. 오이 맛있지. 수빈이 형. 어? 나 다 타일을 했구나. 맞아 나 타일했어. 너 했냐? 했어요. 근데 잘했어. 무예타. 이상한 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네. 어?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. 뭔가 이런 아이돌 산업을 뭔가 약간 뭔가 속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밝히지 않아갖고 뭔가 이런 건 아닌데 했는데 됐고 다 너무 재밌어 그냥. 재밌어. 저 그냥 올라오는 그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보고 있어요. 완결이야? 아니 아직 완결 안 나왔어. 올라오고 아직 연재 중이야. 얼마 남았는데? 8화까지 나왔나 지금? 한 달? 어? 확실히 팔다리 피지컬이 엄청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뭘 입어도 그것도 있어. 엄청 멋있어. 신기했어. 내 수빈이 형은 왜? 팔다리랑 키랑은 다른 거니까. 나도 길어? 얼굴 이만해. 아니 약간 다들 그 모델분들 턱이 약간 진짜 오 만지면 배일 것 같아. 오 어? 아기고 미갈이라고요? 그건 좀 너 팔물어. 나도 물어줄게.
스웨터 귀엽다고요? 아 근데 이거 너무 따가워요. 아, 아까부터 계속 만지고 있는데 너무 따가워. 벗을까 그냥? 아 진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. 나 진짜 이해가 안 돼. 어? 하여튼 그 여러분들 제가 사준 그 백설공주 잠옷 수빈 형이 셀카 찍고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수빈 형이 이제 그거를 입고 이제 숙소에서 이제 자는 모습 제가 잘 기대하고 또 이제 촬영으로 이제 남겨봐도 줄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. 형. 응? 대답. 어? 너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데? 머리가가 아니고 다른 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. 저는 소리 여러분 어떤지 들어봐요. 볼륨 들어봐요. 왜 울었어? 와 맞네. 뭐냐? 어? 나 눈 떴는데 수빈 형이 제 옆에 수빈 형이 옆에 있는 거예요. 자고 있는 거예요. 어? 그리고 또 이뻤어. 확실히 팔다리 피지컬이 엄청나신 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. 뭘 입어도 그것도 있어. 엄청 멋있어. 신기했어. 내 수빈 형은 왜? 팔다리랑 키랑은 다른 거니까. 나도 길어? 진짜 너무 좋긴 하더라. 얼굴 이만해. 아니 약간 다들 그 모델분들 턱이 약간 진짜 오 만져. 어? 제가 지치뽕 귀여워. 우리 뭐 저희가 자주 놀러 올 거니.